사실 그 이제 올해 기대를 모았었던 이제 김연희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뭐 저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마이크 선수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을 계기 삼아 좀 자신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 국내 선수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한 자리가 더 빈 거니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이번 시즌이 용병이 없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경기잖아요. 어린 선수들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일 거고 이제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게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김담비 선수한테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작용도 많이 생기거든요. 다섯 명이 전부 같이 하는 농구를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김담비 선수도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. 공격할 때도 제 공격뿐 아닌 다른 선수들도 살려줄 수 있는 공격을 좀 해야 되고 공수에서 제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비시즌은 우선 팀적으로는 5대5에 좀 팀워크에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고 어린 선수들하고 뛰면서 많이 맞춰본 것 같고요. 플레이 같은 거를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안 되는 부분을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일단 좀 조직적인 게 좀 많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조직력을 좀 많이 다지고 팀워크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저희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노장 선수들이 많다 보면 그만큼 그 경험이 많고 단점이라면 이제 좀 그 장기 레슬링 하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좀 김연아 선수나 뭐 유승희 선수나 조금 이제 돌아오면 이제 좀 멤버 활용법이 좀 조금 뭐 베테랑이긴 하지만 저도 한 선수로서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몸으로 뛰면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서로 얘기해주고 그냥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언니들만큼은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언니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냥 토킹 열심히 해주고 그냥 굳은 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도 좋아질 것 같아요. 언니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더 뛰려고 노력해야 되고 굳은 일이나 토킹이나 그런 안 보이는 면에서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요. 연희가 있었으면 제가 제 포지션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센터로 들어가 지수는 제가 막을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하고 연습할 때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독님이 기용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시간만큼은 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해야죠.